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대만이 중국 공산당에서 침략을 당하게 되면은 그것은 우선 대만인들에게 엄청난 그런 고통을 안겨다주는 사건이지만 동시에 이제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도 결국은 참전에 비견할 정도로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겠느냐, 그런 점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신의 대만 침공에 대한 다양한 그런 소식들이 들릴 때마다 결코 저것이 대만 문제가 아니고 그때 대한민국은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에게 다른 선택이 없지 않습니까? 주한미군의 도움을 받고 안보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 중국 공산당이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하고 좀 다른 그런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또 그 나라에는 자유 언론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견제를 받는 기능도 없고 또 국민들도 철두철미하게 여러분들 다양한 방법으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집권층의 의지에 따라서 전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중국 공산당을 지배하고 있는 시진핑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본인 재임 기간 중에 상당한 비용을 출혈을 감수하고서라도 전쟁을 치룰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더욱이 이제 미국의 그런 대통령이나 그런 지도층이 대만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없으면, 설령 대만을 보호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트위터라든지 이런 SNS를 통해 가지고 전쟁 상황이 실시간으로 미국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국의 여러분들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용인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50년대와 지금은 상황이 너무 다른 거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결코 미국이 이런 참전을 결정할 수 없는 것 또한 그런 이유가 일부분을 차지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만 침공,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그런 정치인 입에서 대만 침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조선일보 특파원이 직접 여러분들 총통을 지냈던 마잉주, 국민당 계열에 계셨던 분이죠. 그리고 또 이 정당은 지금은 야당이지만 집권 여당이었고 중국과 대단히 이렇게 유화적인 그런 조치를 취하는 그런 정당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더라도 마잉주 총통은 대만과 중국은 전쟁이 불가피할 것이다. 얼마나 크게 싸울지는 소통에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일단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미국이 참전 같은 걸 통해서 여러분들 대만을 보호하려고 하는 의지가 확고하지 않으면 중국 공산당은 전 화력을 퍼부어가지고 결국은 대만을 그냥 제압할 것이다. 정복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홍콩 유럽을 진압하는 데도 상당히 자신감을 얻었고 본인들이 명분이 있는 겁니다. 본인들의 중심으로 명분, 중국을 통일한다. 세계인의 눈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분합의 중국 역사를 돌아보면 대만과 중국 본토의 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얼마나 크게 싸울지는 양측의 소통에 달렸습니다. 저는 뭐 뒤에 이야기는 정치가가 하는 일종의 뭐 정치적 수사라고 보고 앞부분이 훨씬 더 무게중심을 두는 거죠. 마잉주 73세 전 대만 총통은 타이페이시 네이후구의 집무실에서 조선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인터뷰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악화하며 양안의 갈등도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인터뷰가 이루어졌는데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까지 나오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마잉주 전 총통은
머리카락 한 가닥을 잡아당기면 몸 전체가 움직일 수 있었도록 급박한 상황이다. 이렇게 중국 역사 4600년 가운데 70%는 통일이었고 30%는 분열이었습니다. 양안이 영원히 전쟁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제 얼마나 크게 싸울지는 양측의 대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임하고 있던 8년 동안에는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양안이 전쟁을 벌일 거라 생각하지 못했지만 지금 대만은 전쟁에서 한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내부 사정이 상당히 긴박하다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는 정치가 진단이라 보다도 저는 상당히 솔직한 진단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시진핑 선생은 평화통일을 추구한다면서도 무력통일을 절대 포기 않겠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전쟁을 준비한다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은 본토 주민을 인식해서 무력통일을 자꾸 언급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대만인들이 통일을 지지하도록 우호적인 대책들을 중국 당국들은 계속 내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만인들은 이미 마음속에 답을 정했고 답을 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체주의 체제에 복속돼가지고 어떻게 살겠냐? 이렇게 다수의 대만인들이 생각할 겁니다. 중공에 의한 통일을 원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현상 유지가 지지를 받는 것입니다. Who knows? 시진핑 선생의 세 번째 임기가 2027년에 끝나는데 통일 추진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그런 양안 관계를 상당히 깊숙이 들여다보는 사람만이 내놓을 수 있는 조언이죠. 세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다음 하야코가 대만이라고 여깁니다. 대만도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까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은 우크라이나와 다르고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대만과 중국 본토는 국경을 접한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달리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두고 있고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점이 다릅니다. 복속시키려고 하겠죠. 복속시키려고 하는데 우남 이승만이 1950년대 이미 중국을 대충 봉합하게 되면 엄청난 화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1950년대에 세계 그 어느 정치 지도자들보다 우남 이승만처럼 공산당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미국과 무기 등에서 직접 합력하고 있지만 미국이 떠나면서 괜찮다. 베트남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올 것이라고 했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미국이 자국의 이런 병사들이 엄청나게 희생되는 그런 전쟁에서 직접 참전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힘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복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불을 붙일 수가 있는 것이죠. 미국 정치인들의 말은 허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대국의 반열에 들지 못하는 나라들은 경제력을 강화하고 국방력을 강화하고 이렇게 참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비축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러나 뭐 내부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분열되고 정신은 이완되고 해이해지고 저번에 문화일보 기자가 대만 외교부의 초청으로 방문한 길에서 시장이나 이런 데를 둘러보면서 대만 젊은이들하고 대화를 해봅니까 나이가 든 전체주의 체제를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과 달리 그렇게 싸울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의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아주 예외적인 나라인 겁니다. 참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대만 전쟁 여러분 뭐 바다 건너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참전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사안인 거죠. 이번 인터뷰는 굉장히 적절한 시점에 특파원이 잘 가진 그런 인터뷰입니다. 자,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난 1월부터 5월 말까지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도둑놈들의 시리즈 1권부터 5권이 여러분 선을 보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선거 공정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한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셔서 이 운동에 기필코 성공해서 대한민국이 정상국가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